지금 보다시피 요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고가 이제 14,400원 있고 중간에 이제 11,300원, 밑에 이제 9,100원 요렇게 이제 세 가지 길로 나뉘는 건데 그냥 요 상당한 매물권역 자체를 이제 지지를 받고 돌파해서 올라앉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의 이 거래량이 나왔지만 돌파가 안 이루어졌고 여기서도 요번에 또다시 돌파가 안 이루어졌죠. 안 이루어졌죠? 그러면 지금 이 물량 자체가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일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인가? 이익 실현일까요? 아니면 매집에 대한 물량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자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까요? 뭘것 같아요? 지금 요 자리는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으로 볼 수가 없는 자리죠. 이익 실현을 할것 같았으면 여기서 이렇게 봉을 안 만들고 좀더 뽑아내겠죠. 좀더 어떻게 해서든 뽑아내서 뭔가에 대한 뉴스를 만들어서 여기 이익 실현을 하고 빠지는 그림이 연출됐겠지만, 근데 여기에 딱 요런 식으로 딱 끊어버리는 거는 뭡니까? 아, 여기가, 이, 지금, 우리가 중요한 자리가 14,500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14,500원 보려고 지금 주가 올린 거 아니다. 여기서 끊어 먹을 것 같았으면 앞에서 여기서 거래량 터졌겠지. 그냥 터져버리고 그냥 뽑아내고 그냥 끝내버리겠죠, 주가를. 근데 얘네들이 하물며 여기서 안 터지고 뺐다가 이 짓을 해가지고 다시 주가를 올려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딱 쳤는데 여기까지만 딱 만든다? 그리고 그냥 끝내버린다? 요번에 돈이 더 많이 들어왔는데?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지금 얘네들은 수익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를 뚫고 올라갈 거예요. 뚫고. 여기서 이익 실현할 것 같았으면 오늘 뉴스 나왔습니다. 오늘 이거 좋은 뉴스 나왔을 거예요. 좋은 뉴스는 내보내면서 개인들 땡기면서 올렸을 거예요, 주가를.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팔수 있으니까. 근데 이 모습을 만들었다, 뭐냐? 아, 우리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간 봤어, 이제. 간 보고 땡길 만큼 땡겼고, 이제 방향은 두 가지 얘들이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오늘 딱 여기 지금 보면, 고가 일부를 딱 맞추거든요, 지금, 고가를. 얘네들이 이제 판단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내일 갭으로 떠서 띄울 것이냐? 아니면 일부러 한번더 뺐다가 올릴 것이냐, 요 차이에요. 많이 안 빠질 겁니다. 대신에 한번 그림을 얘네들 입장에서 그려본다면 여기까지 한번 했잖아요. 요렇게는 안 돼요. 만약에 뺄 거면. 여기까지 해보고, 갭 하락으로 한요 정도까지 한번 떨어질 수 있겠죠. 밑에 매물대 보이시죠? 요 정도까지 한번, 일부러 한번 올렸다가 실패했는 것처럼 뺐다가, 그 다음에 빵 쳐가지고 이제 쫙쫙쫙쫙 올리는 그런 그림이 연출될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이평에 대한 이격이 지금 벌어져 있거든요. 이미. 보이십니까? 지금 이평에 대한 이격이 벌어져 있다는 것은 가격에 대해서 밑에서부터 장기적으로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상당해 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욕구를 이겨내줘야 되는 건데, 이 욕구를 한 번만에 이겨낼 수 있을까? 물론 그 다음날 곧장 쳐올려 버리면 그만이지. 할수 있죠. 다만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로 모든 걸다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올리는 방법이 한게 있는 반면에 오히려 한번더 뺐다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럼 이게 다시 한번더 빠진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들이대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예는 모르겠다 그래. 너것도 이익 실현 못했으니 나도 한번 가보자. 그 심정으로 들이대줘야 되는 겁니다. 에이 그래 너거 실패하면 너거가 죽지 내가 죽나 이 마음으로. 어차피 얘네들은 그림 이 정도 만들어놨으면 지금 돈이 꽤 들어갔어요. 제가 최소 벌 때는 최소 300억 이상입니다. 그림이. 얘네들이 투자한 돈은 한 5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이 중소형주니까 시총이 얼마죠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보자.
요게 이제 1900억짜리잖아요. 그럼 최소 500억입니다. 최소 500억 지금 베팅해놨는데, 그림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죽인다? 예,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죽일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요렇게 밟고 요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런 자리가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여기 한 13,000원에서 한 12,500원 요 정도 가격이 된다면. 요런 눌림목을 한번 만들고 요렇게 이제 튀어서 가는 방법. 아니면 다음 주에 곧장 갭 상승으로 그냥 뛰어버리는 방법. 네, 다음 주에 곧장 갭 상승을 띄운다는 거는 돈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요런 가격대 걸어본다는 얘기고. 18,000원대 목표가로 그만둔다는 얘기고, 만약에 얘네들이 여기서 한번 구웠다가 올린다, 그럼 그때는 18,000원이 중요한 가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럴 때는 그 뒤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그림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밑으로 대신 뺐다가 올라가는 건 뭐예요? 결국 밑에서 물량을 더 매집을 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빼는 거거든요. 매집이 덜 됐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 자체가 옛날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거 보면 일진 머티리얼즈가 요 그림이 요거죠. 요렇게 요렇게 움직여요. 요렇게 해서 그림 똑같죠? 자, 다르게 보이면 그건 눈이 이상한 거예요.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똑같이 보여야 돼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것도 보면 이렇게 한번 요 작은 봉 단봉이지만 요 봉이 단봉이잖아요. 요 2017년 4월 3일 봉이 단봉인데 자 여기서 4월 30일이 요 주잖아요. 요 주. 여기잖아요. 여기 어떻게 움직여요? 옆으로 요런 행보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걸 일봉으로 보면 자 요렇게 여기 보입니까? 요런 식으로 쳐줬다가 요렇게 움직이다가 어! 하면서 이래 가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일부러 다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하는 애들 이거 머리 있어가지고 이거 차트 만드는 애들 보통 넘어요. 이렇게 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올렸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살짝 빼보는 거거든요. 빼면서 이평 딱 깨면서 아, 나 끝났어요. 나 죽었어. 이 말을 하는 거지, 지금. 그 우리가 이렇게만 딱 보면 어때요? 큰일이다. 무너졌네. 거래량 터졌고, 와, 씨, 이거 투매 나왔다. 아, 진작 팔아야지. 요렇게 올리거든요. 이때 팔면 완전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이격이 상당 부분 벌어져 있거든요, 지금. 물론 말아 올릴 수 있습니다. 한 번만에. 그거는 세력이 얼마만큼 돈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다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도 이격이 상당 부분 벌어졌었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는 작업이 들어간 것처럼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거는 얘네들 돈이 얼마만큼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